가마니를 깔아놔서 아주 초반엔 가기가 편합니다. 아이고, 계단을 다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요. 옷 좀 벗고 가겠습니다. 아하, 첫 오름이 아주 역시 빡셉니다. 첫 오름은 그렇죠. 어떤 산을 가든 첫 오름은 빡셉니다. 초반 20분. 그것만 견디면 산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호흡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낮지만 첫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앞으로 봉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하, 아이고, 아침 공기가 아주 시원합니다. 아하, 이제 막 숲이 우거졌어요. 자, 여기 오르막길을 좀 보시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이게 산에 오르기가 훨 편합니다. 두 번째 봉우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봉우리에 올라서는 곳입니다. 아이고, 이제 바위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가 세 번째 봉우리 같습니다. 야, 이게 주봉 올라서기 전에 한없이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간 만큼 또 만큼이 아니라 그 배 이상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에휴, 산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건너편 조망이 좀 보입니다. 어이구, 와, 야야, 저 불갑사가 훤히 보이고요. 불갑사 위에 저수지가 있네요. 아하, 아, 그렇구나. 아, 멋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불갑사가 꽤 큰 절입니다. 조그만한 절은 아니에요. 아주 큰 절은 아니더라도 중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봉우리 같아요. 참나무과인데 굴참나무라고 한다네요. 아, 여기 멋진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여기서 800m 내려가면 불갑사가 있네요. 예.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깝겠어요. 예. 이렇게 연실봉 올라가는 길은 이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서면 노적봉인 것 같고요. 아, 불갑산 호랑이 모형 및 동굴 200m. 여기는 덫고개라는 곳입니다. 저 바위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네요. 아, 여기가 호랑이굴, 호랑이 모형 해놓고, 불갑산 호랑이가 살던 곳이라네요. 아이고, 호랑이의 기운을 좀 느껴볼까요? 어우, 이거 뭐, 한 사람들과 자기 좋은 곳입니다. 이게 동백꽃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 호남 지역에 많이 있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이제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밑에 지방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여기가 노적봉인 것 같습니다. 아, 노적봉 맞네요. 네. 저기서 200m 올라가면 법성봉이 있고, 그 위가 이제 연실봉.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기가
법성모임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땀이 납니다. 가는 길목에 돌이 하나 딱 얹어져 있길래 저도 하나 올리고 가야죠. 예, 잘 부탁합니다. 자, 요 봉우리가 투구봉인 것 같습니다. 네, 장군봉이 300m 가네요. 아이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계단이 있네요. 계단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장군봉인 것 같아요. 나의 봉우리 장군봉입니다. 네 이놈! 아유, 아따씨. 오랜만에 호령 한번 해봤네. 아이고, 이게 불갑산 그 연실봉, 주봉인 연실봉 가는 길이 이렇게 그냥 짧게 한 200m 간격으로 해서 봉우리가 엄청 많네요. 예. 시원합니다. 아이고, 시원해. 저기 보이는 게 연실봉 같아요. 예. 와, 이 노루목까지 차가 올라오네요. 오호호. 차가 올라옵니다. 자, 이제 연실봉이 0.53km 남았네요. 저 앞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사과 하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우회해서 안전하게 가는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걸 택해보죠 뭐. 가보겠습니다. 위험해도 길은 다 해놨네요. 돌계단 이렇게 해놨고요. 아이고, 저게 주봉 연실봉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조망 좀 볼까요? 와, 아우, 저기도 저수지가 있네요. 와, 아, 멋집니다. 네, 이래서 조금 위험한 길이라겠군요. 네, 이 정도야 뭐. 아, 재밌습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재밌지. 오, 이거 보세요. 와, 와, 대박. 와우. 어이구야, 이거 뭐. 장난 아니네요. 우와. 와. 이거 보시죠. 아하. 아이고. 이게 철줄이 있긴 합니다만, 아이고, 아슬아슬합니다. 네네네. 이래서 위험한 길이었군요. 아이고. 자, 여기 좀 한번 올라가 봅시다. 궁금해요. 올라가서 저기 보는 문제입니까? 쏠쏠할 것 같아요. 와, 와, 아, 이거. 자기 잡고. 아이고야, 이런 절벽이 있었네. 아, 바위가 너무 없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바위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연실봉입니다. 예, 저기 안전한 길하고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네요. 아주 큰 바위가 있고요. 여기 불갑사 방향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200m 내려가면 해보람이네요. 이렇게 연실봉 100m 남았네요. 연실봉 50m.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 계단이 108계단이라네요. 예, 108번뇌를 소멸시켜 참된 지리를 향해 오르는 계단. 예, 아이고. 예. 아이고. 네. 저한테 진리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정상이 바로 코앞이고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구수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수제 1.3km. 예, 이따가 구수제를 향해서 갈 겁니다. 자, 연실봉 정상에 섰습니다. 자, 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쪽 오셨네요. 이게 연실봉 516m. 와, 아이고. 저 밑에가 불갑사고요. 여기 저수지 있죠. 저수지 아래가. 와, 뭐 저수지가 곳곳에 많네요. 저기도 있는데요. 와, 아, 멋집니다. 고산에 나 있을 법한 산죽이 있습니다. 아, 이쁩니다. 구수제 1.1km. 되는 것 같은데 계단 있네요. 궁금하잖아요. 올라가 봐야지. 아이고, 어자자자. 아, 쉼터. 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네. 아까 계단길하고 만나는 길. 위험한 길, 안전한 길. 위험한 길로 왔습니다. 아, 길 한가운데 묘지가 있네요. 아, 묘비까지 세워져 있고요. 네, 여기가 구수제 같습니다. 구수제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불갑사가 나오겠죠? 예. 네. 아, 그러네요. 저는 용천봉을 찍고 도솔봉으로 해서 불국사로 내려갈까요? 예,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쭉 넘어가면 용천사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저는 용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용봉 같습니다. 용봉.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모악산 가고요, 용천봉 있고요. 이렇게 가서 우측으로 이제 도솔봉 쪽으로 해서 불갑사로 내려갈 겁니다. 예, 제가 이게 처음 와보는 길이거든요. 근데 잘 찾아가잖아요. 지도를
보지도 않고 가요. 그냥 머릿속에 딱 내 지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잘 찾아갑니다. 방향만 보고 가면 되거든요. 아, 불갑사가 저쪽이야. 그럼 딱 저렇게 정한 방향만 딱 그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길 잃어버릴 확률이 없어요. 예. 하, 또 정자가 있고요. 모악산 200m. 예. 와. 여기 누워서 쉴 수 있는 쉼터 의자를 만들어놨네. 이런 데는 또 한번 우리가 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아이고. 아, 이렇게 누우라고, 누워서 쉬었다 가라고 설치하는데 이용해줘야죠. 성의가 있지. 아이고. 아, 하늘이 빵 뚫리면 좋겠는데. 나무에 다 가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우, 여름에 뭐, 여기서 한숨 늘어지게 자고 가도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모악산. 이게 모악산이에요. 아이고. 도솔봉이 열려가서 이제 불갑사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이고, 길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이렇게 요새 쉼터는 잘 해놨네요. 예. 예, 이제 도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쭉 넘어가면 수도암을 거쳐서 주차장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차박한 그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불갑사를 거쳐서 불갑사를 가서 경내를 좀 보겠습니다. 너무 이쁜 절이라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야, 뭐 거의 길이 덮여 있습니다. 산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아, 길이 거칠어요. 이런 길은 절대 반바지를 입고 보시면 안 됩니다. 상책이 납니다. 경사도가 심합니다. 내려서는 길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요. 산쪽으로 막 덮여 있고요. 야, 여기 아주 재밌네요. 계속 산쪽으로 덮여서 이런 길을 가네요. 아유, 참. 여기는 초보자들이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우, 위험해요. 경사도도 있는데다가, 막 죽순으로 길도 안 보이고, 또 막 낙엽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고, 초보자들은 절대 이 길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골짜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아이고. 아따, 이 험한 길이네요. 자, 저기 구티제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졸리 내려왔는데, 뭐, 이정표도 없어요. 이 도솔봉 올라가는, 이정표도 없어요. 아, 이런 길을 지금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안 가죠, 사람들이. 여기 가면은, 이제, 저수지 나오고, 불갑사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긴장하면서 탔네요. 저렇게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런 데 사고 납니다. 저도 약간의 슬립 먹었어요. 아이고. 그러나 재밌었습니다. 불갑사 1km. 여기 폭포가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천연 폭포인가?
천연 폭포가 아닌 것 같죠? 저 위에서 저렇게 물이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아, 인공 폭포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용비 폭포라고, 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이게 상사화입니다. 상사화. 이 가을에 꽃이 피어오르는 상사화입니다. 아, 이건 제주 상사화네요. 예. 이게, 여기 불갑산 쪽이 이 상사화가 아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내려가는 길이 가마니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푹신푹신하고. 여기도 쉼터가 있네요. 이게 이쪽으로 이제 해부람 올라가는 곳입니다. 예. 예, 예. 저 밑에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넓은 길을 한번 내려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갑사 400m 남은 지점이고요. 상사화를 심어 놓은 게 쫙 보입니다. 여기 저수지가 보이고요.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산행한 코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관음봉을 찍고 덫고개로 해서 노적봉을 찍고 법성봉, 투구봉, 장군봉, 노루목, 불갑산 정상인 연실봉을 찍고 이렇게 쭉 구수제로 넘어왔죠. 예, 구수제로 넘어와서 용봉을 해서 이렇게 용천봉으로 해서 도솔봉까지 왔어요. 도솔봉에서 불갑사를 경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친 길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갑사 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갑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원점 회귀할 겁니다. 불갑사 경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승방인 것 같아요. 스님들 묵는. 촉파일이 다가와서 종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불 드리고 있고요. 북하고 종이 있네요. 예, 오늘 그 불갑산 산행,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렇게 큰 지도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아이고,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제가 처음 와보는 산이고요. 대체적으로 육산입니다. 뭐, 이쪽, 연실봉 정상 올라가는데, 거기에 좀 바위가 조금 있는데, 아슬아슬한 바위도 좀 느껴봤습니다만, 거의 대체적으로 육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돌아오는 게 재밌네요. 적당한 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가을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가을에 그 상사화 축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가을에 한번 상사화 축제 꽃도 좀 보시고, 또 산행도 하시고, 한번 영광의 불갑산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튤립이거든요. 아, 멋집니다. 와.